군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군종 교구는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대 교구장인 유수일 주교가 9년 넘게 군종 교구를 이끌고 있는데요. 국군의 날과 군인주의를 맞아 군종 교구장 유수일 주교를 만나봤습니다. 군종 교구장 유수일 주교는 국군의 날을 맞아 장병들에게 축하 인사부터 건넸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지금처럼 헌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여러분의 그 국방 임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주교는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파병 군인들의 활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달 말 레바논 동맹부대를 직접 방문해 장병 6명에게 견진을 주고 돌아온 유주교는 동맹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평화 유지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과격 세력이 있거든요. 거기를 억제하는 역할만이 아니고 대민 지원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잘하고 있어요. 매일 그 의사와 군의관과 간호사가 나가서 병치료해줘요. 매일같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스팔트 길도 포장도 해주고 컴퓨터도 기증해주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평화가 쉽게 어디지지는 않죠. 올해 들어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군 사목 환경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유지교는 그러나 교회의 선교 사명은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주교는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전국의 교우촌을 찾아다니며 사목했던 가경자 최양업 신부를 거론하며 장병들에게 찾아가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좀 어렵지만은 또 그래서 그 미래도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를 본받으면서 우리 군 선교에 우리는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요 힘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이걸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유주교는 종교가 없는 군 장병들에게 종교를 가질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아무런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은 여러분이 군생활 하는 동안에 그 군에 지금 네 개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군종 장교를 만나서 상담하시고 종교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이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특히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사생관, 살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과 젊음을 바치고 있는 국군 장병들. 유주교는 신자와 국민들에게 군과 군인들을 더욱 사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삶과 젊음을 희생해서 모든 일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 하나하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합니다. 군과 군인들이 더 발전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더욱 사랑해 주세요. 사랑만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